야, 네.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귀와 제이홉의 로드. 아, 여기 방탄음이 좀 많이 떨어졌다. 여기다 휴가형 때문에 그래.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있다. 아, 다 휴가형, 다 휴가형. 다 휴가형, 휴가형의 흔적이다. 맞다. 자, 11일 오늘 M카운트다운 방송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팬사인회가 신촌 팬사인회. 야, 신촌 팬사인회. 어땠어? 일단 팬분들을 일단 그래도 된장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만나고 나니까 좀 우리 아미들이 좀 많이 이뻐진 것 같다. 좀 성장한 것 같다. 성장했어? 이뻐졌어요. 나도 정말 뭔가 이렇게 계속 된장 활동을 하면서 팬사인회를 하면서 또 이제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뭔가 상남자 때와는 다른 그런 뭔가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다. 뭔가 팬 여러분들도 좀 더 우리에게 위험하게, 댄저하게 좀 더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같이 팬사인회를 하고. 아미분들이 좀 패션 센스가 많이 성장했어요. 패션 센스가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. 요즘 참 생활이 즐겁다. 맞아. 활동하는 것도 즐겁고 팬사인회를 하는 것도 즐겁고. 참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. 와, 완전 좋다. 아, 너무너무 즐겁다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일 랩몬스터의 생일이네. 지금 이제 딱 12시만 지나면 이제 랩몬스터 형의 생일이 다가오는데. 뭐 해줘야 되지? 때려줘야 되죠. 때려야지. 그래, 내일은 때리는 걸로 때려야지. 하고 때리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만 여기서 로그를 끝내겠다. 2014년 9월 11일 비와 제이홉 로그 끝.